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 골프가 멋있어지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 내 스윙이 그토록 치킨 윙이 되는 이유. 사실 뭐 좀 시덥지 않은 농담하면 저는 치킨 윙을 굉장히 좋아하죠. 아무래도 맥주 안주로는 최고니까. 하, 요즘같이 더운 날 버팔로 윙에다가 생맥주. 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댁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치킨 윙, 뭐 플라잉 엘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오른팔 벌어지는 거, 왼쪽으로 갔을 때는 왼팔 벌어지는 거, 이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특히나 사실은 백스윙, 저는 백스윙에 의해서 뭐가 잘못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인 아니에요. 이렇게 벌어져도 스윙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 붙으면서 들어오면 되니까. 그런데 임팩트 이후에 팔이 이렇게 접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확하게 팔을 어디서 뻗어야 되는지, 공을 어떻게 뻗어서 쳐야 되는지, 릴리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제가 정해드릴게요. 임팩트 이후에 치킨윙이 되는 분들은요, 그냥 공이 임팩트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공에서 자꾸 이렇게 쳐 공을 걷어내려고. 그게 아니라 공 따위는 무시하고 내 왼발 앞에 손이 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왼발 쪽보다 더 앞쪽으로 그냥 딱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떻게 될 것 간에 뻗어 하면 딱 그냥 뻗는, 그냥 여기에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뻗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공만 치려고 하잖아요. 모든 못된 동작이 다 나와. 공 치려고 하면 눈 깜빡거려, 이런 게 다 나와. 그런데 여기에서 딱 놓은 상태에서 그냥 아, 이 공 따위는 관계없고 나는 앞쪽으로 뻗지 나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옥스윙의 형태건 컨벤셔널 스윙의 형태건 뭐든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강조하는 섀도우 트레이닝이에요. 이거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섀도우 트레이닝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앞쪽으로, 실제로 앞쪽으로 뻗겠대. 그런데 클럽 페이스 완전 닫혀 있어. 그러면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쫙 낮게 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안으로 돌아요. 이렇게. 또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다가 완전 엄청나게 슬라이스가 날 거예요. 저는 백이고 뭐고 간에 그 모양만 생각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다가 싹 가운데로 돌아오는 페이드, 뭐 좋게 말하면 페이드, 안 그 나쁘게 말하면 슬라이스, 이런 것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 이후에 만들어내는 뻗는 동작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구질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치킨이 되는 건,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분들은 뭐냐면, 저는 만약에 그러한 모양을 하면 약간 덜 맞는, 그러니까 깎는 스윙, 덜 맞는 이런 스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칠 때는 좀 더 낮추고 쳐야 되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펴 있어야지 임팩트는 신경 안 쓰고 여기서만 쫙 펴 있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펴 있어야지, 이런 연습을 통해서 공을 앞쪽으로 치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이 페이스워크도 생기고, 그래서 훨씬 더 뭐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봅니다. 임팩트는 있지만 이거 어떡하지? 근데 요쯤에서 이렇게 뻗는 걸 해야지, 요 위치까지가 이게 실질적인 임팩트라고 옥 선생이 그랬어. 그럼 붙들고 여기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을 우리가 보통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저도 그런 스윙을 했지만 여기가 넓어야 여기도 넓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좁아도 앞쪽에 릴리스 포인트를 강하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치킨윙을 안 하고 좋은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뭐 백이 이렇게 돼도 좋으니까 여기에서 이 위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공에 집착하지 말고 공을 지나서 펼칠 수 있는 그 구간에 대한 모양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치킨윙은 금방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제가 섀도우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그거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끔 이제 영상을 만들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추가로 연습을 해보시고 오늘은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